아이바네즈 875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디자인이 아주 화려하네요. 카멜레온? 네, 네, 그런 느낌? 네. 아주 아주 화려합니다. 디자인이 지금 보시면 이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는데, 이 그라데이션이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색상도 있네요. 약간 갈색에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색상도 있고요. 근데 또 이게 이 모니터로 보는 거랑 또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거랑 엄청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또 우리가 또한번 모니터를 또 통해 갖고 여러분들께 맞죠. 전달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한번 통한 거, 모니터를 통한 거 여러분들 눈에 들어간 게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와서 한번 보시고 푸른빛 바다 같은 색깔이에요. 네, 네. 맞아요. 이쪽은 되게 막그 엄청 휴양지에서나 볼수 있을 것 같은 색깔, 이쪽은 우리 동해바다 색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네, 동해와 네, 똑같습니다. 휴양지가 같이 있죠. 네, 그라데이션이 헤드매칭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뭐 2018년도로 오면서 계속해서 목재의 기조가 다양해지고, 그리고 로즈우드를 안 쓰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를 계속 요새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썼던 2600, 2605 모델들도 그랬고요. 이번에 새로 맞아요. 나오는 이제 2017년형 모델들이 대부분 그렇, 2018년형 모델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 모델들만 거의 한 페이지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아이바네즈 시리즈를 4개씩 묶어서 한다고 해도 한 두세 번을 더 해야 될 정도의 양인데, 네, 거기다가 지금까지 SR만 4페이지를 했더라고요. 물론 뭐 4페이지째는 몇대 없기는 합니다만, 진짜 많이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의 SR들이 기억이 안날 때도 됐어요. 거기다가 뭐, 목재가 점차 이제 기조가 지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가성비로 남아 있었던 300, 305, 500, 505 이런 친구들도 다 목재가 로즈우드가 아닌 스펙으로 바뀌었고 다 새로 출시가 될 겁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그럼 대체목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대체목이라는 것도 지금이야 우리가 대체목 대체목, 그죠? 대체목 이러고 있지, 그죠? 또 나중에 한뭐한 5년 있다가 또 리뷰하다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뭐 로즈우드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혼두라스 마호가니 얘기하는 것처럼 아 옛날에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할 시기도 분명히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대체목도 대체목인데 약간 대체 수지들 있잖아요. 뭐 리치라이트라든가 뭐 PPS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대체 수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목재와 합성 수지를 잘 섞어서 뭐 사용을 했었던, 기존부터 원래 그랬었던 뭐 파커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오히려 그런 기술력들이 더 각광받는 맞아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목재가 부족하고 계속해서 뭐랄까 뽑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각각의 기여마다의 그런 퀄리티 차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인공적인 수지를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편차가 좀 줄어들겠죠. 그런 가치들이 오히려 더 미래에서는 요구되는 가치가 되지 않을까 같기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재가 뭐 악기에 쓰기에 모자라지면 악기 못 쓰는 거죠. 뭐 섭리죠. 네. 어쩔 수 없다 생각이 그죠.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보고 계시는 그런 목재들이 여기는 또 그대로 적용이 돼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죠. 말도 안 되는 15피스넥 보고 오다가 5피스 보니까 왜 이렇게 나무가 없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5피스도 많은 거거든요. 많은 피스가. 거죠. 네, 딴딴한 거예요, 5피스라고 하면은 진짜로. 이미 보강목이 충분히 들어간 건데 우리 원래는 보강목 맞아요. 그냥 3피스 해가지고 가운데 보강목 하나 들어간 것도 맞아요. 그것도 야, 이게 3피스네 했는데 오, 무슨 15피스를 보다 보니까 5피스가 이렇게 단촐하게 느껴져. 이게 사람이 진짜 뭐 하나가 더큰걸 경험하고 나면 그 적은 게 자꾸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는데, 네, 5피스 여러분 적은 거 아닙니다. 하토바 월럿이에요. 하토바 월럿. 그리고 지판에 역시 하토바 올라가 있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로즈우드의 대체목들을 다양하게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하토바보다는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 등장한 빵야빵야 혹은 빵야. 웬지가 조금 더 고급 사양에 사용되는 것 같고요. 하토바가 조금 더 중가 대역에 좀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늬목으로서의 가치도 조금 차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토바는 좀뭐 단촐하죠. 뭐 로즈우드랑 거의 비슷해요.
네, 이 오염 베이스 SR875는 왜 저희가 870은 안 하고 875를 바로 하느냐? 870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서 안녕. 저희가 리뷰를 해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네. 애초에 저희는 870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지 못하고 사용 잘하십시오. 네, 네, 바로 네. 870 사가신 분, 뭐 네, 물론 사가시고 875 리뷰를 보시겠냐마는 네. 네. 네, 예쁘게 잘 써주시고요. 네. 저희가 덕분에 870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870 안녕.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리뷰를 하고 그렇죠. 싶었으나 우리가 리뷰로 미리 이제 사장님이 저희한테 플랜을 주시잖아요. 맞아. 그 딱 다음 주에 이거 리뷰할 거야 해서 딱 받아갖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새 누가 한 대 있는 걸 사가셔갖고 리뷰를 못 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뭐 오늘처럼 애초에 들어와서 방송에 저 사장님 플랜을 짜기도 전에 팔리는 경우, 혹은 병호 선생님이 예전에 일단 자기가 먼저 산 다음에 리뷰를 한 경우 자기 기여 자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자기 기여 자랑. 네. 그 다음에 저처럼 리뷰 끝나자마자 제가 사간 경우 이런 거, 이것도 역시 자기 기여 자랑. 타이밍이 약간 다른 자기 기여 자랑. 네,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 870은 어쨌든 애초에 편입도 되기 전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875를 하는데 875 다음에 675 해서 100만원대 초반, 딱 107만원, 그 다음에 90만원대 초반, 이렇게 100만원 전후에 중가 때 우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권속가 144만 9천원에 107만 9천원 할인가, 전장 113cm, 두께 37mm, 12플랫 뒷둘레 82mm입니다. 컴팩트하고요. 바디목재에는 플레인 메이플 월러탑, 그리고 마호가니 바디. 네, 이렇게 아주 단촐한 목재 구성. 네. 목재가 세 개밖에 안 쓰이다니 놀랍죠. 아이바네즈에서 네, 아이바네즈에서 바디에 목재 세 개, 네 개 목재 다섯 개. 야, 정말 단촐하네요. 네, 그리고 지판에 하토바 올라가 있고요. 아발론 오벌 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mm 너트에 305mm 지판 공률 반지름, 미디엄 프렛이고요. 역시 이것도 24프렛까지 네, 있습니다. 864mm 34인치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600 했을 때 노드 스랜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었죠. 네. 이 친구는 바톨리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BH2 픽업 세트고요. 그리고 어큐캐스트 B505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블 설명해 주시죠. 3밴드 이퀄라이저고요. 네. 여기 이제 마스터 볼륨, 블렌드, 블렌드. 네. 미들, 네, 프리퀀시. 미들 프리퀀시 250, 450, 700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미들 프리퀀시. 그래서 디테일하게 미들을 조정할 수 있고요. 대신에 액티브 패시브 전환, 그 다음에 패시브 온리 그런 마스터 톤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기능 없습니다. 네, 바로 무게를 달아볼까요? 무게는 꽤 저는 나가는 편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허? 3.90, 3.90. 아, 왠지 진 것 같은 느낌이지? 아, 저도 모르겠어요. 저, 확신이 없습니다. 95로 하려고 그랬는데 자자자자자 자 주사위 던져서 95. 예, 내가 가깝다. 뭐야 4타이로 3.95 했으면 네 퍼펙 하실 뻔했는데 네 승채치 50g 저 40g 차이로 제가 이겼습니다. 3.95요 야 이거 4kg 했으면 동점인가요? 아, 이기는 건가요? 승채치 4kg 했으면 제가 이기는 거죠. 아니 네 4kg 썼었으면 비기는 건데. 네. 3.95였습니다. 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자. 아, 다행이다. 여기서. 네. 아, 오늘 순위를 빨리 내려야 돼. 일어서 조심 네. 그대로 해야 돼. 좀 일어요, 조심 좀. 네. 자, 오연입니다. 네. 빨리 주시죠. 소리가 2600 하다가 일로 오니까 확실히 저음의 이퀄라이징이 좀 들리시죠? 아마 네. 비교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네. 들리실 것 같아요. 좀 뭔가 이렇게 뿡 하는 느낌이 훨씬 강해요. 네. 정리정돈이 살짝 덜 된 느낌은 있죠. 네. 하이엔드급에 비하면 이게 이제 픽업 두 개였고요. 네. 앞에 픽업입니다. 어우 주먹질 오현 힘이 장난이 아니네. 네, 중저음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강조가 많이 돼 있어요.
어둡네요 베이스가. 그러게요. 네. 하이를 좀 뭐 궁금하게 생겼어요. 네, 자 여기서 저음을 좀 내려볼게요. 네. 조금만 내려볼게요. 네. 자 그냥 미들 조금만 올리고 하이를 조금만 미들보다 더 올려볼게요. 네. 네, 요게 이제 우리한테 좀 익숙한 좀 많다 싶은데 네, 정돈된 사운드가 이렇게 들리네요. 미들 프리퀀시를 낮은 데로 해놓고 네, 미들 프리퀀시 별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좀 보여주시죠. 일단 250, 제일 낮은 프리퀀시에서 움직일 때 네, 자, 미들 더 올린 상태에서 네 거기서 까면요, 깎으면 네, 여기서 이제 깎으면 네 이 부분이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중간으로 가운데요. 450으로 가볼게요. 네, 중간 미들이 딱 올라오죠. 빼면은 자, 빼면 이렇게 빠지고요. 그 다음에 700으로 갔을 때 700으로 가면 좀 더 선명한 대역들이 튀어나오죠. 네, 이걸 빼면 네 우리가 익숙한 그 VEQ 세팅에서 들을 수 있는 깔끔한 그런 소리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걸 싹 깎은 상태에서 다 깎은 네. 상태에서 EQ 저거 그 프리퀀시 스위치만 바꿔볼게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700으로 되어 있는 거죠? 중립입니다. 네 중립이요. 그럼 위에서부터 다시 네, 할게요. 위에서부터 할게요. 네, 이 부분이 빠져 있고요. 네. 저음이 더 부각됐죠? 네. 그다음에 이런 차이를 오히려 뺀 거보다 올린 게 더 잘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올려 놓고 들어 볼게요. 네. 어디가 부수되는지. 네. 250. 네, 조금씩 올라오죠. 이런 특성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서 뭐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약간 밑단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250에다 놓고 좀 까고 뭐 보컬을 잡아먹는다 싶으면 400에다 놓고 까고 그리고 뭐 약간 미드를 좀 부스트해갖고 존재감을 더 주고 싶다 하면은 400이나 750에서 조금 더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뭐 합주나 아니면 사운드 메이킹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묻혀서 모니터를 해볼 건데 네. 일단 승치 씨가 하이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플레이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평소에 잘 안 하는 느낌의 장르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런 느낌들이 좋아서
그 느낌 말고 이 사람아. 네. 아, 좀 강해요 사운드가. 네, 요게 좀 그렇네요. 많이 강하네요. 네, 강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제 그 2600 들어보시고 오신 분들은 그쵸? 차이로 확실할 것 같고요. 정리 정돈된 사운드라는 게 이게 하이엔드의 되게 큰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예요, 확실히. 그죠. 네,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가격대를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갈 때는 오, 야, 해상도가 좋아진다. 야, 이게 뭐 사운드가 점점 선명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거꾸로 오게 되면은 야, 이게 너무 큰데? 너무 센데? 막 자꾸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맞아요. 좀 있죠. 네. 뭐 이 875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좀 밑단이 많이 부스트된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그 미드를 살짝 뭐 로우 살짝 빼고 미드를 거의 그 자리에 하이 올리고 이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리정돈된 사운드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들 때 역도 아주 디테일하게 조정이 가능하고 저 EQ의 퀄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하이엔드 사운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SR875 모델 같이 보셨고요. 시청자 한 주 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71회 Fender USA 아메리카 오리지널 60 프리시전 베이스. 자, 여기서 아이바레즈님. 네, 아이바레즈. 마음에 드는 사운드네요. 앞전 프레시전 사운드보다 훨씬 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단단한 미들 대역으로 인해 두터운 사운드 일품이네요. 출력도 좋고 역시 60년대네요. 한줄평. 인크레더블 프레시전. 네, 인크레더블 프레시전. 느낌표 이렇게. 빵빵. 네, 좋습니다.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아, 3초씩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제 한줄평은 네. 굳이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저대로 멋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뭐 100만원의 초반에 875의 그런 가성비와 뭐 사운드적인 특성을 자기 나름대로 세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로 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칭찬일지 아니면은 뭐 디스일지 이거는 확실하지가 않은 한줄평인 것 같네요. 네,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아까 바다 색깔 그라데이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외관은 휴양지, 네. 사운드는 심해 탐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해요 네. 생각보다. 107만 9천원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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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몇 대 몇? 9점입니다. 네, 8점입니다. 네, 뭐 SR 시리즈 중에서는 높은 점수는 아니네요. 아닙니다. 네, 다소 아쉬운 점수인데 네. 뭔가 그 SR 시리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리정돈된 그 깔끔하고 해상도 높은 그런 EQ와 활용도의 네.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손이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네. 좀 약간 손이 가는 모델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875 모델이었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675입니다. 675는 92만 9천원 가격대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675는 가성비에선 일단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떤 식으로 중가 대역의 매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이걸 보니까 역시 목재는 한 15개를 써야 이 좋은 소리가 나나 뭐 이런 생각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목재 수급에 뭐 거의 뭐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 지금 어떤 목재가 음향목으로 가장 핫한가 이걸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이바네즈를 보시면 되죠. 네, 대체목의 명가 아이바네즈의 다음 시간 SR675 모델 기대해 주시고요. 네. 가성비의 SR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스.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아.